삼국지의 리메이크의 출시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의 선행 플레이와 정보 공개를 통해 기대감을 키워왔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시스템인 기재와 역사를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연희전, 삼국지의 꽃 전투와 단기 접전까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장수제 시리즈에서는 시나리오 선택 후 플레이할 무장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삼국지의 리메이크에서는 무장 먼저 선택한 후 시나리오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년 변화하는 무장의 거취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55개가 넘는 전년도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삼국지의 리메이크이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었던 것 같네요. 삼국지의 리메이크에서는 전법과 특기 외에도 기재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기재는 인상적인 일화가 있는 30명의 무장이 가진 고유의 능력인데요. 선행 플레이에서 마초가 보여준 기병 최종전법 차연의 엄청난 위력과 가후가 이간계로 원소군을 괴멸시킨 장면 모두 기재를 잘 활용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갈량의 기재는 전투 중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무장의 전법을 책략 사용 이후에 또다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존과 마초가 미쳐 날뛰는 장면을 연출해내기도 했습니다. 전투에서 쓰이는 무장의 전법은 소양 포인트를 투자하여 최대 3단까지 강화할 수 있으며 가장 우측에 있는 최종 전법은 모든 전법을 마스터한 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장의 특기는 전투뿐만 아니라 설전과 단기 접전, 내전과 계략 등에 영향을 주며 역시 소양 포인트를 투자하여 최대 3단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장의 전법과 특기 그리고 기재를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출시 이후 공략과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의 리메이크에서는 인간관계가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시간을 다른 무장과의 관계 맺기에 쏟게 됩니다. 무장과 관계를 맺으려면 자택에서 교류를 이용해 만남을 갖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함께 전투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플레이어의 무명이나 문명이 낮은 경우 만나주지 않는 무장들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른 무장의 소개를 받거나 주점 의뢰를 통해 명성을 올리면 교류할 수 있습니다. 친밀도가 쌓이면 공명이 발생하며 공명이 4회 이상 이루어지면 상생 무장이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의형제가 되거나 이성 무장과는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형제는 최대 3명, 무명이나 문명 수치에 따라 상생 무장도 8명까지 만들 수 있는데요. 번외로 배우자는 무장의 무명, 문명, 악명 수치나 능력치에 따라 연희전 이벤트를 통해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얻은 후에는 자녀가 태어나며 16세 임관 전까지 매년 발생하는 이벤트로 자녀를 원하는 방향으로 육성할 수도 있습니다. 상생 무장들은 내전과 전투, 무장의 성장까지 모든 면에 가세해서 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내정에서 친한 무장이 가세해서 연계가 발생하게 된다면 내정의 효율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전투에서는 상생 무장이 가세하여 연계가 발생하면 공격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장과 친분을 끝까지 쌓으면 소양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무장이 가진 전법이나 특기에 따라 얻는 포인트가 다르며 전법과 특기에 투자해서 무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력과 지력 등 무장의 능력치는 단련을 통해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단련 시에 상생 무장이 가세해서 연계가 발생하게 되면 경험치를 대량으로 얻어 보다 빠르게 무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생 무장들은 행동력 증가나 전법 전수 등 각종 이벤트에도 수시로 등장하니 초반에는 관계 맺기에 집중하는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무장은 플레이어를 호족수로 인식하던데 원작을 참고하면 공적 비교 등 귀찮은 것 말고는 플레이에 큰 페널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적으로 만난 무장이나 적대적인 이벤트가 발생한 무장은 플레이어와 상극 관계가 되는데요. 상극 무장은 플레이어가 위치한 근처 도시로 이동해서 전투할 때마다 등장해 플레이어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특별한 기재가 있는 무장과는 상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국지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시리즈마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지만 장수제 시리즈 중 전투를 제외한 부분에서 삼국지10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높은 자유도와 다양한 이벤트 때문입니다. 약 10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삼국지의 리메이크 선행 플레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장의 인간관계나 명성에 따라 쉴 틈 없이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였습니다. 자택을 찾아와 무장의 특기를 올려주는 의형제 이벤트, 행동력을 올려주는 배우자 이벤트, 선인을 찾아 다른 무장의 수명을 올려주는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어가 직접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는 연희전에서는 보고 싶은 역사 이벤트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덕 상인을 잡아 명성을 올리거나 반대로 악덕 상인을 도와 악명을 올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엔딩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천하통일 뿐만 아니라 무명이나 문명, 악명을 일정 수치 이상 올려도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엔딩의 조건이 다양해진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국지 리메이크의 전투는 숲지가 많은 남만, 험한 산지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익주 등 지역의 특징을 잘 살린 개성있는 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삼림이나 암석 지대에 부대를 배치하면 복병 상태가 되어 처음 공격하는 적의 전위를 떨어뜨리는 등 유리한 형태로 전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위와 침략 포인트입니다. 부대의 전위는 50부터 시작하며 공격이나 계략은 보통 전위 70부터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물을 사용하면 전위를 좀 더 빠르게 올려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최종 전법은 전위 100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침략 포인트가 가득 차면 전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침략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전투 시작 전 군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침략에는 주변 적의 전위를 40하락시키는 의기 저상, 범위 데미지와 전위 소폭 하락, 염상 효과를 주는 신산 화계, 1일 동안 공황 상태에 빠뜨려 적의 행동 불가를 일으키는 초목 개병, 3일 동안 혼란 상태에 빠뜨려 적의 턴 순서를 미루는 3호의계 등이 있습니다. 책사의 지력에 따라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출진한 부대 지력 총합이 높을수록 포인트가 빠르게 채워집니다. 또한 일부 무장의 기재는 전위와 침략 포인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전 무장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잘 파악해서 전투를 치르는 것이 좋습니다. 방어 측의 군위에서는 침략 선택 외에도 함정이나 건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망루나 투석대와 같은 건물은 매턴마다 주변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점에 설치하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전투 전에는 출진 부대의 편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부대장과 부장의 인선을 비롯하여 병종, 병기, 함선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부대장이 보유하지 않는 전법은 부장을 통해 보완할 수 있으며 무력과 지력도 보완되기 때문에 부장을 통해 부대의 전반적인 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부대장 간 상생관계에 있다면 공격 시 연계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부대를 편제해야 합니다. 병사는 보통 도시의 인구에 따른 병역 인구를 바탕으로 계절마다 점차 자연적으로 증가합니다. 징병을 통해 더 빨리 병사를 보충할 수도 있지만 치안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민 불안 또는 반란이 일어나 오히려 징병이 안 되는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계략을 통해 적 도시의 치안을 낮추면 페널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획득한 기술서를 통해 더욱 강력한 병종을 강화하거나 병기나 함선을 편제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접전과 설전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무력이나 지력이 높은 측이 먼저 데미지를 주고 시작하게 되며 이후 5회 동안 더 높은 패를 내는 쪽이 상대에게 데미지를 주며 최종적으로 남은 체력이 많은 쪽이 승리하게 됩니다. 패를 내는 규칙은 포커와 비슷한데 같은 숫자나 연속되는 숫자를 내서 합이 더 높은 쪽이 승리합니다. 필살패는 5회 중 단 한 번 낼 수 있으며 패의 총합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국지 리메이크의 특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전투 인공지능이나 전법 연출 등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정보가 공개될수록 기대할 만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식 출시 이후 후기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